네, 지금 사태의 최대 수혜주 에너지 관련 가스 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유가도 그렇고요.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GSE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대란 우려 속에서 지금 최근에 엄청난 급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신고가가 나온 이후로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전일자에도 물론 상한가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역시나 침공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GSE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 관련주들도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단은 전쟁 선포가 확실시 되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는 상승폭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주 상승이 추세로 이어질 수 있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 작용한 부분에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물론 지금 GSE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가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완전 저가부터 따지면 400%, 그리고 신고가 랠리가 나온 이후부터는 10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가지고 가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